오늘 뉴시스 2024년도 4월 28일자 기사네요. 여 이재명 이재명 외친 인생 민생 진심이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거. 여당이 이재명이 외친 민생이란 단어가 진심이었는지 온 국민 지켜볼 것이라는 기사예요. 내일 오전 2시 윤 이재명과 영수회담 예정. 드디어 하네요. 전세 사기법, 양곡법, 미래 세대 주머니 강탈. 이재명 8회나 회담 요청했으나 민생 논의해야. 민생 논의를 해서 이재명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8번이나 회담 요청을 했던 모양이죠. 나는 한 6번 정도로 알았는데. 그때는 그 범죄자 신분이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범죄자 신분인데, 그 대통령이 응하겠어요? 국민의힘도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그가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정쟁용 회담이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 민생이라는 이름표 붙이고 8차례나 대통령 회담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과 전세 사기 특별범, 양곡 관리법 등을 겨냥해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로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모두 한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빚이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29조를 갖다가 그 정부가 지금 빚을 내서는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기 국민들한테,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주면 어떡해요? 당장 달콤하고 그거 25만 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뭐 인기 발언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29조 이자를 내고 있는 정부한테다가 국민 25만 원 받아서 뭐에 쓰겠어요? 다음에 자식들한테 빚이나 되지. 우리 손주들 때 가서는 빚이잖아, 이거 갚아내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대를 만들어 놓고 가야지. 빚만 남겨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을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내일 영수회담 전망을 두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말 민생을 위한 안건이 테이블에 올라온다면 뭐 두 번 내지 세 번 못 만날 일도 없을 것이란 것,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정말 좋은 중요한 것이 테이블에 안건 올라온다면 두 번 세 번 만나서도 다 조율하면서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까지 야당이 공격하던 힘겨루기 정쟁은 이제 그만둬야 돼요. 이번에 만나서 그 짓을 또 하면은 여야 뭐 그 영수회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계속 국민들 앞에서 그 뭐 상대방 약점 찌르면서 정치 발목 잡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짓 하라고 야당한테다 몰표 주는 거 아니죠. 이재명한테 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한 영수회담이 되어서 국민들이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상대 당을 찍어 누르고 선취권을 따기 위한 논쟁은 삼가하고 나라를 위해서 건설적인 진정한 여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국민은 바라는 거죠. 오늘 뉴시스의 2024년도 4월 28일자 기사, 여 이재명 외친 민생 진심이었는지 온 국민 지켜볼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